안녕하세요. K수환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의 컷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시퀀스 자동 생성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화면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화면에 대한 이해는 지난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촬영한 동영상을 프리미어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메뉴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이 있는 폴더로 이동해서요. 동영상을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예,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 내 가져온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셔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먼저 자르기 할 구간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편집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적절한 타이밍에서 멈춰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시면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관로 모양처럼 생긴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시작 표시라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종료 표시라고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자르기 할 구간을 결정하는데요. 먼저 포인트를 이동한 상태에서 시작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편집 포인트를 뒤로 이동을 해서 종료할 부분에 위치합니다. 종료 표시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 위에 이런 모습으로 클립이 안착되게 되고요. 프로그램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임라인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시퀀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퀀서라는 건 각가지 영상 소스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담을 수 있는 냄비 같은 곳인데요. 왼쪽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 작업할 때 가져온 재료가 분명히 하나였는데요. 그 옆에 보면 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시퀀서고요. 시퀀서가 생겨나는 개념은요, 처음으로 타임라인 후에 재료가 반영이 될 때 자동으로 시퀀서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올려지는 소스 규격에 맞춰서 시퀀서의 규격이 결정됩니다. 물론 시퀀서를 별도로 임의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초보들에게는 자동으로 시퀀서를 생성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선택을 해서요, 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영상을 소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구간을 결정을 지어서 타임라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클립 뒤쪽에다가 그대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결을 해볼게요. 그동안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재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영상을 더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위로 올리고요. 시작점, 끝점을 결정을 해서 그대로 뒤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 기준선을 앞으로 당겨서 모니터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강좌 동영상 컷 편집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수환이었고요. 구독해 주세요.